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월 23일 화요일인데요. 두산로틱스의 경우에는 오늘도 3% 가까이 빠진 모습이에요. 자, 지난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40%가량 빠졌고 한 번에 빠진 게 아니라 계단식 하락 흐름이 연출되면서 현 위치까지 낙폭 흐름이 확대됐기 때문에 정말 피가 말라가는 고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계단식 하락 구간이 장기적으로 이어진 만큼 정말 이 종목에 질리셨을 텐데 자, 두산로틱스 현 위치에서 반등 흐름은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나오는 거고 이 반등 흐름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에 따른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이번 영상에서 빠르게 설명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로틱스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21선을 이탈하는 구간에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했어요? 이 60일선의 지지라인, 장기 평선의 지지라인까지 시세가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60일 장기 평선까지 시세가 내려온 모습인데 자, 현 위치 낙폭 과대자리가 형성되며 패닉셀 물량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현 위치에서 손절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손절할 거였으면 지난 고점 자리,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손절을 했어야지 현 위치처럼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자리, 앞으로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며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는 절대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손절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순간 시세는 말아 올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앞으로 두산로틱스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산로보틱스의 경우엔 제가 3개월 전부터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제 3개월 전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이 4천억원으로 인수하는 이 AMR 기업, 인수한다는 소식만 뉴스에 다음 달에 도배가 되면 두산로보틱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전고점은 가볍게 뚫고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열리는 자리가 다음 달 안으로 분명히 열린다는 점을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언제였죠? 3개월 전. 이때의 가격은 4만원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현재가 얼마예요? 8만원 부근이에요. 지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가량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 8만원에 시세가 안착되었는데 제가 이 4만원 구간 낙폭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면서 이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 고점 대비해서 대략 마이너스 50%가량 빠졌을 때도 제가 이러한 자리에서 절대 손절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순간 시세는 말아 올려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두산로틱스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렸죠? 이렇게 이 종목 씹어먹은 제가 현 위치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현 위치 절대 매도하는 자리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12월 21일 날 신고가 찍던 날 10만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드렸습니다. 이건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발 수익 좀 챙겨가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은 좀 피해 가시라고 10만원 이상 가격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드렸었어요. 제가 매도 신호를 잡아드린 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40%가량 폭락했는데 지금 두산로틱스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남겼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위치에서 정확하게 대응이라도 해서 앞으로 나갈 반등 위치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난 10만원 구간, 이 10만원 구간이 어떤 자리였죠? 라운드 피규어 자리였습니다. 라운드 피규어 자리가 뭐예요?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기준점이 라운드 피규어 자리예요. 두산로틱스의 경우에는 현재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10만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500원 단위로 거래가 될 거예요. 즉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이 기준점이 라운드 피규어 자리인데 이 라운드 피규어 자리는 시세가 과하게 올라간 자리에선 저항 역할을 하고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자리에선 지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강한 하락 임펄스가 현 위치에서 발생된다 하더라도 5만원 부근에서 무조건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현 위치에서 5만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만에 하나 강한 하락 임펄스가 발생해도 5만원 부근은 절대 이탈하지 않는다. 이 점은 그냥 참고만 해두시고 두산로틱스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를 통해서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며 다시 한번 라운드 피규어 자리인 10만원 부근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라운드 피규어 자리에
위해 정한 구간 또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자, 두산럽 특수의 경우엔 앞으로 반등 흐름을 이끌 수 있는 두 가지의 호재, 이게 뭐죠? 첫 번째로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 이 이슈는 제가 3개월 전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미 기사화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두산럽 특수 신규 상장 당일부터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는 꾸준히 거론되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슈화가 되진 않은 모습이에요. 사실 이 인수합병 이슈 자체가 내부 자료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내부 자료가 언젠가는 기사화돼야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발생되며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산럽특스 현 위치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가 우선 남아있고, 두 번째로 어떤 게 남아있죠? 두산럽특스의 경우에는 현재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 현재 시가총액 5조 가량인데 현재 시가총액만 유지하거나 아니면 반등 흐름이 조금만 나와준다면 코스피 200으로 편입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어떤 게 있죠?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조 단위로 들어옵니다. 자, 두산럽특스의 경우에는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65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안에만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적으로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겠죠? 자,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외인과 기관들은 펀드를 운영할 때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으로 나뉘어서 운영을 합니다. 액티브 자금은 고위험 자산으로 풀리고 패시브 자금은 지수 추종 자금,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풀리는 패시브 자금, 즉 안전 자산이에요. 이 패시브 자금은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들에게 강제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는 만큼 최근 에코프로 머티가 저점 대비해서 300% 이상 올랐던 이유 자체가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이겠죠? 에코프로 머티 또한 코스피 200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여태까지 강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산럽틱스의 경우에도 앞으로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강하게 들어오면 주가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오면서 다음 라운드 픽의 자리 10만원을 넘어서 다음 라운드 픽의 자리인 20만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호재, 첫 번째로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와 두 번째로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 그에 따른 패시브 자금의 유입, 이 두 가지 호재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현 위치에서 절대 손절하지 말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두산럽틱스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분명히 10만원 이상에서 전략 매도 신호를 드렸던 만큼 앞으로 현 박앤셀 구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를 빠르게 잡아둬야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아직도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은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 윌폰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드려요? 두산럽틱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현 박앤셀 위치 낙폭 과대 위치에서는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기 전에 최저점 구간에서 정확한 매집 타이밍으로 확실하게 비중 추가 단가와 신규 진입 단가 잡아드리고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는 이 반등 위치의 최상단 구간에서 제가 지난 12월 21일 날 최고점 자리에서 전략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반등 위치 최상단 구간에서도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그냥 무료로 잡아드립니다. 누구한테?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두산럽틱스의 매매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데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말고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두산럽틱스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달 반등 위치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산럽틱스 앞으로 반등 위치가 나올 때 제가 어떻게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두산럽틱스의 보호회수 물량, 지금 풀리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보호회수 물량이 아니라 주가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수 있는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이 어디서 풀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되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세력들의 수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이것 또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앞으로 두산롭 특수의 정확한 고점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가격 전략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실시간으로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의 웹펀드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두산롭 특수 현 낙폭 과대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받아가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반등 위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매도 전략, 첫 번째로 보호해서 물량과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 이 두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정확한 매도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의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또 반등 위치 강하게 나오고 이 반등 위치의 상당 구간에서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반등 위치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점 자리에서 또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졌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모두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지금 두산롭 특수로 확실한 수익 이미 챙겨 두시고 현 위치에서 다시 재진입을 노리고 있었던 만큼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번으로? 010-469-967을 웹번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롭 특수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롭 특수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롭 특수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롭 특수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롭 특수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쓰다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롭 특수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롭 특수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롭 특수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롭 특수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을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